라스베이거스는 진짜 좋더라고요. 난 라스베이거스에서 딱 반나절만 있어봐가지고 블리즈컨이었나 그거 갔었었는데 우리는 전날 다 보고 둘째 날 가는데 이제 그때 막 CJ 직원들이랑 뭐 우리 수행해주시는 분들 한 4명 정도 계셨거든. 집에 가려고 LA 공항에 딱 갔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대표님 아 여기까지 LA까지 오셨으면 라스베이거스 한번 가보셔야 하는데 딱 이러시는 거야. 그래서 내가 갈까요? 그랬더니 그분들이 약간 당황하셨어. 그래서 아 진짜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아니 내일 출근만 아니면 아니 여기까지 왔는데 뭐 내일 출근이에요. 팀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. 그분들이 팀장님은 전화했어. 이게 분들 저랑 같이 왔는데 하루만 더 있다 가면 안 됩니까? 온 김에 좀 어디 좀 들렀다 가려고 구경 좀 하고 가려고요. 그래서 그랬더니 아 괜찮습니다 대도님 마음대로 하십시오. 네 직원들 마음대로 폭실하고 그랬지. 근데 이제 같이 갈 사람 있나? 누구 왔다면서요. 그래서 그때 막 누구였더라? 러너 꽃빈이랑 악어랑 무슨 블리즈컨에 그 유튜버들인가 스트리머들이 이제 버스 타고선 가고 있다 하는 거야. 그래서 아니 우리 마카오나 갑시다. 그래서 아, 좋대. 오케이. 중간에 그 버스에서 내려달라고 그랬대요. 근데 갑자기 또 옆에 있던 직원이 아 대도님 아 이거 라스베이거스는요 운전하고 가야 제맛입니다. 그래서 자기들이 렌트를 하겠다는 거야. 이제 한 대는 약간 밴 같은 거 렌트해서 우리 타고 앞에 다른 분이 운전해 주시고 한 대는 이제 본인들 빌리고 싶은 거였던 CJ 직원분들이 약간 머스탱을 빌렸어. 머스탱을. 와 근데 가도 계속 사막이야. 뭐 사막을 보는 건 좋았어. 처음에는 좋았는데 나중에는 좀 지겹더라고. 아니 갑자기 앞에 가던 머스탱이 막 연기가 막 나는 거야. 그래서 뭐야 저거 왜 저래 막 이래가지고 세웠지. 보니까 사이드 브레이크를 올리고 운전을 한 거야. 그래가지고 막 타이어가 막 연기를 막 내가지고 이러고 딱 도착했더니 밤이야. 와 너무 피곤한 거야. CJ분들 혹시 뭐 카지노 하실 분들 있으면은 좀 하시라고 하고 우리는 들어갔어. 너무 졸려가지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가자마자 쓰러져서 잤어요. 자고 눈 떴더니 한 새벽 4시인가 그때 일어나가지고 나가 봤더니 라스베가스 거리가 너무나 한산하죠. 네. 4시에서 뭐 씻고 뭐하고 5시쯤에 나가가지고 아침 먹고 뭐 좀 하니까 그냥 아침에 깨끗해. 거기서 우리는 일단 바로 출발해야 되는 거야 비행기 타러. 그럼 바로 또 운전해서 다시 가야 되는 거 아니야. 우리 비행기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운전해서 가야 되니까 가는 시간도 또 있는 거야. 그래서 도박을 뭐 할까? 뭐 도박이라도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? 이러다 악어가 블랙잭을 하고 싶대. 그래서 딱 앉아가지고 딱 앉았는데 다 잃어. 다 잃는 거야. 얼마 안 되는 돈마저도. 그리고 다시 차 타고서 와서 비행기 타고 집에 왔지. 비행기 타고 갔으면 뭐라도 놀았어. 아니 뭐 라스베가스 가가지고 한 게 없어. 라스베가스를 갔긴 갔는데 겉만 핥은 수준도 아니야. 포장만 뜯어봤어. 이게 선물 왔는데 포장만 살짝 뜯어서 뭐지? 이게 저게 뭘까? 저 상자인데 박스인데 저게 뭐야? 아직 그 정도 수준인 거지. 포장만 살짝 뜯어본 느낌? 또 가고 싶진 않으세요? 또 가보고 싶어요. 궁금하니까. 근데 운전하고는 안 가고 싶어요. 비행기로 바로 가고 싶어. 직항으로. 직항이 있나 근데? 라스베가스 직항이 없을 거라마.